음악이란 본인이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어쿠스틱 좀 많아? 아 나도 뇌가 이 막 정지했네. 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이거 맨날 하면서도 가끔씩 뇌가 정지하면 혀도 같이 정지하죠. 왜냐면 저는 항상 정지해요. 아니 명호 씨는 사실 맨날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는 매번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그냥 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진짜 덜컥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누 씨 주특기 아니에요? 네. 생각 없이 말하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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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거치지 않고 그렇지. 입이 네. 알아서. 입이 알아서 그냥 가는 약간 그렇습니다. 주특기죠. 그렇죠. 네, 가끔씩 그래 갖고 이렇게 버그가 이렇게 좀 날 때가 있어요.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쿠스틱 좀 아나? 아나? 네, 이렇게 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명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은 자기가 뭐 거기에 얼만큼 만족하는가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지는데 기타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서 만족할 것인가 가성비의 영역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만족할 그렇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기타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인 동기 중에 하나죠. 사실 만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중고거래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악기에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 어떤 악기를 사도 만족을 잘 못하시는 분들, 빨리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남의 떡이 기본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게 뭔가 약간 버릇처럼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타를 내가 뭘 갖고 있어도 사실 불만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내가 기타를 선택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만족할 것인가, 자기의 그런 뭐랄까 선택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좋은 기타 가격대에 맞춰서 잘 찾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테크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금방 불만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꽤나 오래 만족할 수도 있는 딱 그 가격대가 이 엔트리급의 3, 40만원대의 영역이죠. 그렇죠. 요거는 만족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사실 바꿔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딱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대놓고 그냥 만족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싫어할 수도 없는 영역. 맞아요. 네, 공부가 필요한 영역 35만원, 40만원, 그리고 45만원까지 네, 오늘 엔트리급의 선물 클래식 기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기어는요 처음 해보는 브랜드입니다. 어드미라. 어드미라. 네, 어드미라. 네, 어드미라가 이게 스페인, 메이드 인 스페인이에요. 메이드 인 스페인에서 35만원, 40만원, 45만원이라는 건 진짜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쿠엔카도 있었지만 쿠엔카보다 이제 가격대가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 기타의 메리트가 될 것인가. 엄청 근데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 엄청 싼 거죠. 스페인에서 만들고 날라왔는데. 그렇죠. 엄청 싼 거죠. 지금 요게 어드미라라는 브랜드가 1944년도에 엔리케 켈러 프리치라는 독일인에 의해서 이 독일인이 스페인에 간 거예요. 스페인에 정착을 해가지고 애기들 뭐 장난감, 뭐 유아용 악기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브랜드가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인 건데 그래서 물건 만드는 데는 뭐 정평이 나 있는 독일인이 뭐 클래식 기타의 고향과도 같은 스페인에서 기타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게 뭐 이 브랜드의 가장 뭔가 태생적인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랄 기타는 팔로마. 이게 이제 스페니쉬로 보면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요. 팔로마. 얌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팔로마 우리 얼마 전에 또 저기서도 했었거든요. 그 최근에 나왔던 듀젠버그라는 일렉 기타에서 또 팔로마 모델이 있었어요. 은총 씨랑 그거 같이 했는데 명음 씨랑도 또 팔로마를 하네요. 듀젠버그 팔로마와 어드미라 팔로마. 그건 엄청 비쌌어요. 그건 한 400짜리. 네, 오늘은 40 안 되는 거. 10배 차이 나네요. 자,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는 후아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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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니타는 여자 이름이고요. 미소고로 마리화나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다고 후아니타.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약간 양귀비 같은 그런 느낌. 네, 여자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말라가. 근데 그 악센트가 맞나요? 몰라요. 말라가. 말라가. 제가 듣기에는 약간 강원도 사투리 같이 들리는데. 말라가나? 요새 좀 말라가나? 약간 이런 거죠. 네. 요새 살이 빠지고 있는 친구한테 쓸 수 있는 표현. 말라가. 말라가나? 요새 말라가나? 네. 자, 그래서 팔로마, 후아니타, 말라가까지 좋습니다. 35, 40, 45 오늘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로마 35만원. 이게 권속가는 43만 7,500원이니까
20% 할인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Made in Spain 99.5cm 전장, 무게는 1.51kg로 엄청 가볍네. 날렛이 굉장히 가벼워요. 두께는 98mm, 첼프레 뒤뚤레는 85mm입니다. 상판에 오레곤 파인이 들어가 있어요. 파인트리. 그렇습니다. 축구판에는 샤펠레가 들어가 있고요. 피니쉬에는 하이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네요.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니켈 헤드머신에 예쁜 화이트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650mm,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 그러니까 상판이 오레곤 파인이다. 요거가 가장 뭐 특이한, 네, 조금 스펙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운드 들어볼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그 고가의 클래식처럼 그런 어떤 깊이를 느낄 수는 없고요. 맞아요.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고 깔끔한 느낌. 네, 라이트하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냥 그 아르페지오 깔끔하게 치는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피크를 한번 쳐볼게요. 네. 어떤가요? 확실히 소리가 라이트해요. 정말 깔끔하고 라이트한 그런 느낌. 어떤 깊이감이 있는 그런 클래식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 클래식 기타 사운드가 또 그 주가 때 보시면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되게 벙벙거리는 그런 진짜 클래식 사운드가 있단 말이죠. 맞아. 요거는 가요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편곡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느낌. 괜찮은데. 클래식을 주로 치시는 분이 아니고 클래식 사운드가 중간에 이제 뭐 솔로나 아르페지오로 가요 편곡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중음역대 되게 많은 어떤 좀 어차피 다 날려야 되는 사운드 클래식 봤잖아요. 그 밑단 다 쳐내요 진짜. 그게 있으면은 뭐 보컬이고 어쿠스틱이고 다 잡아먹기 때문에 어차피 다 쳐내는데 그 애초에 이걸로 연주를 하시면은 사운드 메이킹 깔끔하게 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라이트하고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뭔가 깊이감이라든가 뭐 조금 클래식 기타로서의 무게감 같은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의외예요. 오히려 메이드 스페인인데 이렇게 라이트한 계량 형태의 그런 느낌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픽업이 없기 때문에 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언타이틀 잘 듣고 왔어요. 3박 예. 네. 요거는 뭐 발매 계획이 있는 곡인가요?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괜히 또 얘기했다 민경이한테 혼날까봐 지금 얘기를 오빠 모르겠네? 맨날 거기 가갖고 다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거 혼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더 이상 네 정보를 밝히지 않고 3박 무제 여기서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팔로마로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의외예요. 오히려 저는 맞습니다. 스페인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거의 본고장에서 계량형까지 더 확실하게 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0만원, 45만원은 5만원대가 5만원씩 올라가는데 5만원씩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의 사운드가 변경이 될지, 왜냐면 이거는 이 엔트리급에서 35, 40, 45는 진짜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역대별로 얘가 얘보다 뭐 더 높은 모델급이라고 보기에도 되게 애매한 가격 차이거든요. 아, 근데 그게 엔트리가 33, 40 정도 시작해서 이게 5만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그 상관으로 이렇게 5만 원 올리고 5만 원 올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이 35, 40, 45는 35, 45, 55를 하든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모델을 가르기에는 너무 미세한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만 드릴게요. 네, 처음 보는 브랜드죠. 처음 보는 브랜드고 클래식 기타가 나왔으니까 클래식 기타의 팔로마니까 제정신 아니고 그래 난 뭐 해라 난 말렸다. 네, 어둠이라 처음 보는 브랜드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처음 엔트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어떤 기어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웰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웰컴. 네. 자, 요게 저는 비둘기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팔로마라는 게 얌전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부뚜막 꼭대기에 얌전한 비둘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오히려 활용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7.5,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약간 뭐랄까? 무게도 좀 가벼워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발포주 마셔야 되는 기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너무 이제 그 뭔가 메가의 좀 비중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먹다 보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드는 거. 네, 물론 대체재로선 충분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클래식 기타를 평소에 좀 연주해 보셨던 분들이 연주하시기에는 너무 라이트한 게 아닌가. 좀 기별이 안 간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대가 워낙 좋고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로마 같이 보셨고요. 어둠이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안이 있다. 후안이 있다. 네, 후안이 있다. 마약이라 그랬죠? 네, 마리화나. 네, 마리화나. 네, 다음 시간에 40만원짜리 후안이 있다는 어떤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줄 차이. 것인지 5만원 차이에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어둠이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